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VR 게임을 가져왔어요. 파이널 어프로치라는 게임입니다. 한국말로는 최종 진입이라는 뜻이에요. 비행기랑 연관되어 있는 게임을 하는 건데요.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나라별로 언어 설정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뉴 게임으로 들어갈게요. 네. 성실감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이거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네. 뭐라고 들리긴 하는데 필요 없는 것 같죠. 이거 계속 깜빡이에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Final approach. I'm Nigel, and I'll be your guide. 자, 나이젤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미션을 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제 스토리보드가 있고, 프리플레이 있고, 챌린지가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먼저 해보시죠. 네, 스토리보드. 그럴까요? 스토리보드 들어갈게요. 자, Learning to Fly.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제너럴한 게임 설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면 이것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 진짜 엠블라스 소리가 나요. 여기가 Parrot Island라고 하는 곳이래요. 제가 여기가 에어포트인데,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제가 손 라인을 따라가지고 이런 박스 안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렇게 안전하게 착륙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잘못하면은 이 비행기가 제대로 이렇게 내려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제가 잘 인도를 해줘야 돼요. 세 개를 제가 지금부터 넣도록 할게요.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트리거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설마요. 오! 보셨죠? 오. 멋집니다. 세 개 하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하면 비행기도 그만큼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가? 이게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비행기 하나 더. 네, 좀 하나 더 있어요. 보셨죠?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진짜 못했거든요. 제가 성격이 나빠진 줄 알았어요. 나빠진 건가요? 원래 나빠진 건가요? 아, 왜 그러세요? 자, 천천히 비행을 하고. 그렇게 뱅글뱅글 돌면은 안 돼요. 재미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지금 운전을 하는 거. 안전하게 착륙을 있을까요? 와! 퍼펙트! 성공했네요. 자, 이 시핑 컨테이너 이거 보이시죠? 이 컨테이너 네, 요거를 제가 가지러 가야 합니다. 뭐로 가죠? 제 설명이 될 거예요. 얘를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 바가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시켜줍니다. That's what! 오고 난 후에 이 컨트롤러 이 트랙패드 있죠? 이 트랙패드를 아래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려가요. 보이세요? 오! 이렇게 잡는 거고요. 얘를 이 다른 컨테이너들이 있는 곳으로 옮길 거예요.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온 상태에서 자, 얘를 일단 올려줄게요.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 눌러주셔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래요. 얘를 일단 여기로 인도하라고 하니까 여기로 인도할게요. 출발! 자, 얘도 착륙. 안 보여요. 어,
click on the zoom point and scare them away with your air horn. 이렇게 뜨시는 게 있다면 여기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갈매기들이 활주로 있어요. 있으면은 비행기 못 내려오기 때문에 소리 내서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역할이 드리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방법은 그냥 메뉴 버튼을 누르셔서 오른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좀 바꿔가지 않나요? 네, 근데 이 나이젤이 설명해드리는 건 이제 레프트 컨트롤러에서 줌아웃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누르시면 바로 나오겠어요. 이번에 모션 불렀어요. 네, 불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불을 일부러 냈나 봐요. 얘를 안전하게 생명을 시켜볼게요. That fire's raging out of control. 내려볼게요. 안 됐네. 실패. 무서워요. 얘는 헬리콥터장에다가 내려놓고 되게 레고가 좀 노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되죠? 출발! 미리 눌러주셔야 돼요. 저기 헬리 출발해야 돼요. 네. 잠시만,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아일랜드 안에. 자, 이렇게 출발을 할게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터지거든요. 제발 잘 조심히 알아서 내려가셨으면 좋겠다. 내려가니? 오케이! 성공! 미션 컴플리션. 컴플리트 더 튜토리얼. 별 3개 받았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랜딩을 하는 건데요. 이 구름들 보이시나요? 네. 네, 얘네들한테 이제 번개도 나중에 빵! 해가지고 얘네들 이제 불도 붙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참시켜서 또 물도 뿌려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은 몇 개를 먼저 해볼게요. 다음 미션으로 가시죠. 다음 미션을 가요? 저 갑자기 잘하게 돼가지고 재밌는데요? 어제는 그렇게 재미없다고 그러시더니요. 아, 저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또 챌린지 누나 하면 또 몇 분 오겠죠. 또 서졌네요. 실수입니다. 난 별 3개 받았으니까요. 익시트 나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다시 오피스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그냥 컨티뉴 투 행글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챌린지 모드 한번 해볼까요? 바로 멤버에 올 수 있게? 네, 그러면은 손이 멀어지네? 챌린지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에어포트 오버로드. 제가 이게 에어포트가 그러니까 항공이 이제 너무 이제 꽉 찬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차례대로 잘 옮겨주고 다시 착륙 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얘도 있고 UFO 오늘도 있지만 이 첫 번째 거 챌린지 먼저 해볼게요. 아, 저 이거 너무 어려워요. 훨씬 커졌죠? 훨씬 커졌습니다. 비행기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이 항공을 다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착륙시켜볼게요. 아까 전에 배운 대로 일단은 큰 비행기니까 오오오 잘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를 주머니 가지고 가는 거야. 일단은 바꿀게요. 아까 청소시키지 않았어요? 왜? 저쪽으로 가서 지금 잘못 눌러가지고. 정말 다시 해! 하면서 리스타트! 이거 보는 것도 너무 많고 신경 쓰는 것도 너무 많고 지금 못하는 거죠. 자, 할 수 있어요. 장유 하고 아무래도 되실 것 같은데? 역시나 한 번만 더 볼게요. 마지막 세 번. 세 번째가 럭키 참이라는 게 있죠? 럭키 넘버 3. 럭키 넘버는 세븐 아닌가요? 아니요. 한 번입니다. 세 번. 자. 안 돼! 거기서 안 붙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하나를 먼저 청소시켜 볼게요. 굳이 그쪽으로 청소시키지 말고 건물 없는 쪽으로 청소시키는 게 편하지 않아요? 반대쪽으로? 싫어요! 네. 제가 서 있는 쪽이라서. 저 차? 뭐. 차들도, 얘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막아주셔가지고 트리거를 누르셔서. 차입니다. 이렇게 또 출발하고? 아니, 지금 눌렀어요. 네, 아까 누르려고 돼 있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로. 그리고 얘를. 전혀 안 가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로 시키고 다시 시키고 저기 공항에 있는데 다 먼저 출발시킨 거예요. 어! 어떡해! 침착하게 하세요. 침착해. 한 번 더. 이게 마지막이에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진짜로. 자, 언니가 탄력시켜줄게. 이거 아닌데. 무서워. 저쪽 반대쪽으로 할 것 같네. 반대쪽이 넓고 좋구만. 쟤 뭐야? 오. 있어요? 통역자가 있는데. 얘로 안 터졌네. 다 성공했어요, 그죠? 다 성공했어요. 자, 얘를 여기로 다시 넣어보고요. 얘는 부딪힐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다 출발시켜버려요. 네, 그래야 되겠어요. 출발. 그리고 천국하러 가면 죽던데요? 네? 네? 뭐라고요? 천국하러 가면 죽어. 아, 저기서 터지겠다. 신난다. 자,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별로 가면 안 되죠. 차. 어디요? 아, 옛날 지나갔네요. 오베라. 아, 숨. 나는 저는 이렇게 뭘 게임하면 이렇게 숨을 쉬기가 힘들죠. 자, 이거를. 조심스럽게 나와. 오케이. 차. 부딪힐 것 같은데, 알게? 어디요? 아, 아니네. 출발했고, 얘는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가나요? 아이고. 저기 주차장 있는 애들 좀 다 치워요. 차. 침착하게 노력하시네요. 그렇게 침착했어요. 10개 했는데 5개 성공했습니다. 터진 난리 났네.
이거 봐요. 제가 어떻게 터진지 보여드릴게요. 야! 안 되나? 그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 터져요, 얘네가. 그 고개 비행을 하니까. 터져! 터져봐! 터져! 어, 안 터져. 터져봐! 죽기 싫어가지고 살아났네요. 오! 이렇게. 겁나, 완전 리얼하죠? 또 공항을 파괴하고 계세요. 원래 그런 게 또 재미가 아닐까요? 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를. 저기 공항, 저 비행기 타고 있는 애들은 무슨 죄예요? 괜찮아요. 아무도 안 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여기를 해가지고 누가 연락을 하기 전에 저 익스트를 눌러주시고요. 다른 챌린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오피스로 들어왔습니다. 커피도 있고요. 시계도 있어요. Got the hang of using those gloves? Good. We're going to go back to paradise. 신청받습니다. 뭐랄까요? 이어폰은 재미없고요. 네. 당황하시죠. 그럼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Put a ring on it. 이거는 이것도 또 멘붕 오는 그런 게임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뭐 나름 나쁘지 않아요. 어, 굉장히 침착해 하고요. 차분해야 합니다. 침착해. 네. 자, 이렇게 천천히. 비행기 너무 빠른데? 어, 그러네요. 그럼 나는 까! 얘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건물에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 비행을 해줘야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속도, 비행 나는 이렇게 제가 빨리 해주지 않으면 죽어요. 빨리 터뜨렸네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게임을 지금 몇 개를 해봤지만요. 네 개 잡아보세요. 그건 정말 최강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자, 얘가 제일 느린 것 같아요. 뭐한 건가요? 일단은 얘를 위로 넘겨서요. 보셨죠? 제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바람이랑 제가 여태까지 했던 방향을 공수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 봐요. 너무 어려워. 침착함이 부족해요. 알싸. 침착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뭔가요? 천천히. 안 돼, 천천히가 아니잖아, 지금. 천천히가 아니었어. 여러분, 방금 보신 거는 잘못 보신 거예요. 뭘 잘못 봐요? 제가 다시 제대로 된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죠. 일단은, 넌 빨라도 돼. 이렇게 하고 그냥 가. 이게 똑같은 비행기를 계속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이시는 비행기 하나씩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해야 되나요? 아, 저는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자, 널어줘 일단. 침착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네요. 할 수 있어요. 자, 저를 믿으십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요. 이게 포기했습니다. 거기 아니에요. 어머, 왜요? 올라가. 여기네요? 오케이. 천천히. 어, 너무 느리다. 제 성격 차이. 침착해, 어? 침착해요. 빨리빨리는 한국인들의 그런 거죠. 안 좋은. 좋아, 통과했어요. 좋아. 숨을 못 쉬겠어요.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은 어디죠? 다음은 어디예요? 하나를 덜 넘어갔어요. 하나 더 가서 해야 돼. 시간이. 이게 타임 리밋이 있네요. 그러네요. You ran out of time. 한번 더 해볼까요? 저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실래요? 그러시죠.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자, 이게 저의 마지막 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침착하게 잘할 거예요. 아침착한데, 지금? 아침착해요? 네.
사진 찍었네. 저 저거 볼 것 같은데. 어. 어. 죄송해요. 아무래도 제가 침착할 수 없나 봐요. 그나저나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갑자기 딴 소리인가요? 보여드리기가 너무 예쁘죠? 자동차도 움직이네요. 네. 디테일이 살아있는 약간 레고 느낌의 게임입니다. 잘 보시죠? 네. 너무 예뻐요. 오! 사람도 있어요! 그러네요. 뛰어다녀요. 네. 미안해. 내가 너의 도시를 파괴했어. 자, 일단 이런 게임이고요. 자, 의견을 받습니다. 나가시죠. 네, 행거로 왔어요, 다시. 이 게임은, 이렇게 파이널 어프로치 게임은 약간 이런 게임이에요. 좀 이렇게 침착한 성격을 필요하며, 좀, 뭐랄까. 네, 치타를 좀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제 말도 잘 못하나 봐요. 그러게요. 덤벙대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죠. 여기서 이제 이런 게임들을 하는 이렇게 게임을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뭐 처음부터 하시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스토리 모드 들어가시고 프리 모드 플레이 있고 챌린지 있고 세팅 모드 있고 헬프 있고 다 있으니까 즐겁게 침착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게 바랄게요.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여기까지가 파이널 어프로치 게임 리뷰였고요. 영상이었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랑 구독, 제가 이 말을 안 할 때까지 좋아요랑 구독을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계속 말할 거거든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